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살림경제고요. 홍만선 1700년대입니다. 동동주 만드는 법, 부위주 만드는 법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먼저 끓는 물 3병을 식혀 누룩가루 한 마리를 섞어 하룻밤 재운다. 2. 찹쌀가루 찹쌀 한 마리를 물에 불려 쪄서 밥을 짓고 그릇에 담아 식힌다. 3. 불렸던 누룩을 그 물에서 주물러 채로 걸러낸다. 4. 누룩 찌꺼기는 제거하고 걸러낸 누룩즙으로 이의 쪄낸 밥과 섞어 항아리에 담아두면 3일이 지나서 익는다. 5. 맑게 가라앉은 후 사간술밥을 조금 띄워서 사용한다. 그 모양이 개미가 뜬 것 같고 맛은 달고 독하다. 여름철에 사용하기 아주 적합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릇과 항아리 체가 필요합니다.